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치료병원 종사자를 포함해 고위험군 14만 7천 명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교육청이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어린이집 원생도 주자는 조례가 발의됐는데 도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단양군이 남한강을 가로지르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1.6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한국소비자원이 주행 성능을 시험해봤더니 제품마다 성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8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1명, 충주 2명, 제천 1명, 음성 25명, 진천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7,102명, 충북 누적 사망은 80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부터 시작해 어르신들과 노인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코로나19 환자 거점 전담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응급실에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올해 4월 초까지 2차 접종을 끝내고 6개월이 지난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자들입니다. 코로나 양성 환자들을 저희가 대하고 있잖아요. 부스터샷을 또 빨리 맞아야 이제 거점병원 운영하는데 저희도 같이 또 일을 할 수 있어서. 부스터샷은 1, 2차 때처럼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충북의 코로나19 치료병원 4곳 종사자부터 시작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는 지난 5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부터 추가 접종을 받습니다. 다음 달에는 요양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접종이 진행돼 현재까지 확정된 도내 부스터샷 대상자는 14만 7천여 명입니다. 교차 접종이 안 되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제 전담 병원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이제 고령자들과 이제 고위험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추가 접종을 지금 10월부터 진행을 해서 11월, 12월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절반 이하로 급감함에 따라 감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스터샷 접종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은 아직 접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전문가 집단들의 분석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 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힌 가운데 충북에서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6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3차 추경 예산안에 유치원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어린이집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법 예고조차 못한 채 폐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동을 건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일단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간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두 기관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안개 속입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이옥규 충북도의원. 충청북도도 경기도나 울산 등 다른 지자체처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도 유치원생과 똑같은 충북 도민이라며 만 3세부터 5세까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용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권자인 이시종 지사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옥규 의원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치원생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학부모단체의 거센 요구 속에 소관 상임위 소속도 아닌 의원이 낸 깜짝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입법 예고조차 보류돼 소관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 문턱을 밟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내기 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원 7명 이상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공교롭게도 조례안을 낸 도의원은 야당,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전원 여당 소속. 소관 상임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에 속한 의원이 협의 없이 조례안을 낸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굳이 만들지 않아도 현행 조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가 당장 나서기보다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협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나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대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누리과정의 연장선에서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충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3차 추경안에 낼 전망입니다. 안개 속인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이옥규 도의원은 절차를 다시 밟아 앞서 제출한 조례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이시정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외부 사무실 임차비 과다 책정 의혹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오히려 표창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후보 건물 세 곳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비용, 도청과의 거리를 비교 설명하며 현재 임차 건물이 가장 적합했고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우양 도의원이 문제 제기로 촉발된 임차비 과다 책정 의혹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비판 성명에 이어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이시종 지사와 건물 공동소유자인 최충진 청주시 의장, 업무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주한 마을 주민들이 채석장 운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가까운 채석장의 발파 작업으로 돌이 날아드는 등 피해를 입어왔다며 충주시가 정해진 허가 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채석장은 내년 6월 말까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상태로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이 마을에는 채석장 발파 작업으로 돌덩이 10여 개가 날아들어 지붕을 뚫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친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이루어집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출산 직후 흉기로 신생아에게 상처를 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호와 양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모 측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법정에선 친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다만 아기한테 미안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한마디 사죄의 말을 남겼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까 봐 두려웠고 양육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유기된 지 사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으나 상처가 깊어 위독했던 아이는 건강이 회복돼 이번 주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측은 두 차례 수술이 잘 끝나 폐혈증이 완치됐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며 향후 아이 피부 상태와 발달 정도 등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는 퇴원 후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전국적인 온정으로 모인 후원금은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청주시는 아이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시가 오늘 2024년까지 법인택시 120대 감찰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먼저 16대를 줄이기로 하고 어제부터 감차 보상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 한 대당 4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5월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어 현재 운영 중인 택시 4,100여 대 가운데 법인택시 120대를 줄이는 감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별 관광의 변곡점을 맞은 단양에 또 하나의 대형 시설이 들어섭니다. 시내 한가운데로 오가는 케이블카를 놓기로 한 건데요.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하늘 관광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이 날아다니는 단양 시내. 양방산과 애곡리,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둘러싼 다양한 시설은 하늘 관광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단양 하늘 관광에 이정표를 더할 또 하나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 단양의 대표 숙박시설인 콘도 주차장에서 양방산 인근 봉우리를 연결할 케이블카입니다. 남한강을 건너며 단양 시내를 조망하는 코스로 길이는 1.6km로 2025년까지 552억 원을 들여 짓기로 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콘도 소유주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으로 단양 레일 바이크에 이어 최근 전국 다섯 곳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저희가 시설물을 완공하게 되고요. 그럼 2025년 한 5월쯤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개별 관광이 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느는 등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지만 하룻밤 더 자고 갈 수 있는 체류 관광에 새 유인책이 필요했던 단양구는 반가운 상황. 특히 올해 단양 달맞이길 등 야간 경관을 확충한 만큼 밤하늘에서 단양을 내려다보는 새 관광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풍경을 우리 양방산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시장과 함께 시내에 설치되는 이런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 설치된 이런 케이블카하고 상당한 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중보로 단양 시내 남한강에 물이 항상 차 있게 된 만큼 야간 유람선 관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레일바이크 개통과 리조트 개발을 앞두는 등 단양 관광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안전하게만 타면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요즘 전동킥보드 많이 타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의 주행 성능을 시험해봤더니 제품마다 강점이 달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장소 이동을 할 수 있어 많이 타는 전동킥보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위 6개 업체 가운데 가격 60만 원, 배터리 용량 13암페어아워 이하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완전히 충전한 전동 킥보드를 최고 속도로 주행해 멈출 때까지 거리를 측정한 결과 짧게는 21km에서 길게는 40km가 넘어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행 거리는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길어지는 편이었지만 충전 시간은 배터리 용량보다 충전기 사양에 따라 달라져 제각각이었습니다. 주행 초반 속도가 끝까지 유지되는 정도는 세그웨이 나인봇과 미니모터스 시험 모델이 거의 변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노휠, 롤리고고, 모토벨로, 유로휠 시험 모델도 8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힘은 미니모터스와 유로휠 시험 모델이 강해 경사로를 20m 이상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평소 본인의 이동 거리와 오르막 등의 주행 환경을 우선 확인하시고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거리,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성과 하중시험, 배터리 안전성과 제동거리 등은 모든 제품이 적합했지만 롤리고고 시험 모델의 브레이크 손잡이 간격이 기준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 한 개 제품의 브레이크 레버 간격이 안전기준인 100mm를 초과해서 안전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무상 수리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전동 킥보드 특성상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바닥을 확인하며 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오는 21일부터 닷새 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인도와 이란 등 20개국에서 출품한 60여 편이 상영되며 개막작은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을 받은 장예모 감독의 신작 공작조 현해지상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상금 2천만 원이 걸린 국제경제 부문이 신설돼 556편이 접수됐습니다. 청주 문화제조청과 청주 CGV 서문에서 66편이 상영되며 이 중 37편은 영화제 전용 플랫폼 온피프엔을 통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북도 내 여성기업 제품 특별 전시 판매전이 어제부터 2주간 청주 방서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립니다. 충북 여성기업인 대회 하나로 열리는 이번 판매전에는 도내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25개 업체의 생활용품과 식품, 전통주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판매전은 도내 여성기업들의 판로를 촉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처음 열렸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다시 열렸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속리산 정상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고지대 통신 음영 지역의 긴급 통신을 위해 속리산 정상인 해발 1054m 문장대에 공공안전 서비스용 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조달청이 선정한 혁신 시제품 테스트 수행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혁신제품으로 선정한 공공안전서비스용 와이파이 장치를 문장대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청주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청주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대학 측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전환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조가 900일 가까이 천막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학 측은 기존 단체 협상마저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조를 말살하려 한다며 성실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대학 측의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계기로 청주대 노조는 전국대학노조, 민주노총 충북본부, 진보당 충북도당 등과 청주대 공대위를 결성했습니다. 음성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와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음성군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소통 문제로 신속한 역학조사가 힘든 외국인 확진이 계속됨에 따라 행정명령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음성읍과 소위 원남면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열흘 동안 음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8,440명을 포함해 모두 14,365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173명이 확진됐습니다. 청주 지역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전파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1차, 이후 다음 달 8일까지 2차 등 두 차례 검사가 의무화됐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달 청주의 확진자 609명 가운데 외국인은 195명, 이달 들어서도 열흘 남짓 만에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증평군이 개최한 워킹스루 직거래 특별 판매전에서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 7일에서 10일 증평 인삼 상설 판매장에서 열린 특판전에 만 100여 명이 다녀가면서 농가가 준비한 인삼이 모두 팔려 4억 4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